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성기에 생기는 헤르페스 감염이 임신부에게 생겼을 때 배속 태아나 태아날 신생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기 헤르페스라는 것은 남성, 여성 성기에 다 생길 수 있는데 남성의 성기에 생겼을 때는 이렇게 엉경에 뭐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병변이 발생하겠죠. 물론 뭐 이게 이쪽 엉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귀두나 뭐 음낭이나 이런 여러 부위에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을 보면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따갑고 아프고 이런 병변이 생기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뭐 소음순이나 그런 또는 질 쪽에 또는 은핵 주변에 생긴다고 이렇게 그림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항문 주변에도 생길 수 있고 대음순에도 생길 수 있고 자궁 경부에도 생길 수 있고 곳곳에 외연부 쪽에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산부인과 교과서에 실린 그 그림인데 이렇게 수포가 여러 군데에 산발적으로 생겨서 따끔거리고 아프고 뭐 이 그림은 항문 주변에 생기고 질 그 아래쪽에 회염에 생기고 이런 건데 뭐 그 외에 여러 부위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대개 알고 있는 뭐 지식으로는 타입 1은 입술에 생기고 우리가 피곤하면은 입술에 물집 잡히는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게 헤르페스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그런 그 수포 병변이 성기에 생기는 경우 그게 이제 성기 헤르페스인데 타입 2가 주로 일으킨다. 근데 과연 그러면 뭐 타입 1 는 입술에만 생기고 타입 2는 성기에만 생기는가? 꼭 그렇진 않다. 요즘은 이제 뭐 구강성교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입술에 헤르페스 1이 있는데 구강성교를 하게 되면 성기로 갈 수가 있고 또 성기에 헤르페스 2가 있는데 구강성교를 하면 뭐 입으로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밝혀진 관찰 연구들 많이 관찰해 봤을 때 이 헤르페스 2, 즉 성기에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신생아, 태어나는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기에 헤르페스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묻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접촉이 심화되고 아기한테 전염이 더 심각하게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아기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감염과 재발 감염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뭐 재발 감염이라는 것은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병변이 생기는 게 재발 감염일 테고 1차 감염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겨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 평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1차 감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 1차 감염일 때 훨씬 뱃속 태아나 태어날 신생아에게 심각하다. 왜냐하면 재발 감염일 때는 처음 1차 감염 때 우리 몸은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했을 때는 재빨리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바이러스가 강하게 되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1차 감염일 때는 항체가 신체에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활동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게 아기한테 전염되면은 아기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 교과서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떻게 배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는가? 성기 헤르페스나 뭐 성기 포진이라고도 하죠. 헤르페스는 수포 병변을 포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게 생겼을 때 태아나 신생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모들이 궁금해할 내용이죠. 실제로 입술 헤르페스 때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산부인과 교과서에 생각보다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내용을 리뷰한 게 아니고 잘 이렇게 연구된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기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로 내용을 전달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통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10년까지 한 10년간 뭐 딜란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16,00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혈청 유병률, 이미 이 산모가 임신 전부터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타입 1은 66%, 타입 2는 16%가 걸렸더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이미 타입 1, 그러니까 입술 헤르페스 같은 병변이 걸렸더라. 그리고 뭐 타입 2는 16%.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명 중에 4명은 타입 1에 안 걸렸고 10명 중에 8명은 타입 2에 안 걸린 거죠. 그래서 혈청 음성 임신부가
그러니까 한 번도 헤르페스에 걸리지 않은 임신부가 임신 중에 헤르페스에 걸릴 확률은 한5% 되더라. 그 다음에 헤르페스 1이 걸렸던 임신부가 처음으로 헤르페스 2에 걸릴 확률, 임신 중에 그건 한2%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한번 어떤 바이러스든지 좀 걸렸던 임신부가 다른 바이러스 걸릴 확률도 좀 낮아지더라. 이는 이제 항체의 교차 반응이라고 해서 타입 1의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타입 2도 잘안 걸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감염이 되면 처음 1차 감염이란 건 처음 감염되는 거잖아요. 처음 감염이 되면 증상이 어떤 거냐? 이게 좀골 때리고 웃긴 게 90%가 무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임신부가 걸렸는지 자기가 걸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걸리더라도 뱃속 아기에게는 영향을 주고 태어날 신생아에게는 감염을 일으켜서 아주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으키니까 굉장히 무섭고 골 때리는 거죠.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증상이면 뭐 산모 본인도 의사에게 호소할 리가 없고 의사도 증상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알아차릴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감염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이렇게 이제 수포나 궤양 또는 뭐 가랑이 사이에 임파선이 부어오른다든지, 뭐 드물게 독감처럼 뭐 열나고 으실으실 춥고, 그냥 독감처럼 또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드물게 간염, 뇌염, 폐렴 이런 거 일으킨다고 하는데, 대개 10%의 증상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외원부 주변이나 항문 주변에 수포가 나타나서 따갑다 이렇게 호소를 하겠죠. 그렇지만 90%가 무증상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무증상 바이러스 누출,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는 질 쪽으로 또는 외연부 쪽에 누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증상 바이러스 누출은 임상 증상이 없는 것,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염된 대부분의 여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를 유출하고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 전염은 무증상 바이러스 누출 기간 동안 전염된다. 그러니까 외연부에 만약에 성기에 예를 들어서 남편의 성기에 헤르페스가 떡하니 나 있다. 그럼 성관계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또는 여성도 헤르페스가 성기에 떡하니 병변이 나가지고 따갑고 아프고 막 쓰라린데 성생활을 안 하겠죠.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성생활을 하고 전염되고 전파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게좀 무섭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대부분이 그렇다. 그다음에 수직 감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제 임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유튜브였으니까 산모에게서 태아나 신생아에게 전염되는 걸 수직 감염이라고 해요. 그럼 감염 전파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주산기 감염이 압도적이죠. 이 주산기 감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애 태어날 때 걸리는 걸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출산 후에 엄마가 육아하면서 걸리는 경우 10%.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성기에 엄마가 헤르페스가 나 있는데 그걸 뭐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뭐 닦고 손을 안 씻고 아기를 만졌다. 뭐 이러면서 걸릴 수도 있겠죠. 또 임신 중에 걸렸을 때 자궁에 직접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리는 경우가 5%.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애 태어날 때 주산기 감염이 85%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임신부가 헤르페스가 처음 그 생겼을 때, 특히 임신 1분기, 뭐 임신 5주 때, 임신 7주 때, 초기에 생겼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 헤르페스 성기, 헤르페스 감염이 유산을 시키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유산시키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헤르페스가 생긴다 해서 유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연구가 되었어요. 주산기 감염.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태아와 신생아에게 영향을 주는 주산기 감염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이렇게 엄마 자궁의 머리가 밑으로 있고, 이제 자궁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양막이죠. 이 양막이라는 게 아기 입장에서는 굉장한 방어막입니다. 이 양막이 있음으로써 엄마 질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균들을 막는 큰 역할을 하는 이 양막이 이제 진통이 생기면 양막이 터지겠죠. 그러면서 양수가 흐르고, 근데 이 양막이 터질 때이 질이나 외연부 쪽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또는 활동성 병변이 있다면 그 바이러스가 애기한테 타고 올라와서 전염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애기가 전염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 교과서가 미국 교과서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신생아는 얼마나 감염되나요? 그러니까 한만명 태어나면 그 중에 한 명이 헤르페스에 감염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출산 때 산모가
그러니까 출산 때라는 거는 만삭 때, 거의 만삭, 애 낳을 때쯤 됐을 때 산모가 처음으로 성기 헤르페스가 걸릴 경우 신생아는 30에서 50%나 감염되더라. 근데 출산할 때 산모에게 성기 헤르페스가 생겨서 자연분만을 한다면 이건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재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성기 헤르페스가 임신부에게 재발하는 경우라면 그 아기가 감염되는 경우는 1% 미만이더라.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감염을 겪음으로써 임신부는 항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항체가 재발 감염일 때는 활동을 해서 작용을 해서 바이러스 활동이 세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아기한테도 전염이 덜 되는 거예요. 어쨌든 1차 감염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럼 신생아에게 헤르페스가 감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도 감염되고 피부에도 감염되고 뇌에도 감염되고 뭐 다발장기, 전신장기에도 감염되더라. 그래서 눈에 감염되면 실명되고 피부에 감염되면 뭐 좀 보기 안타깝게 막 발현되는 거죠. 뇌에 감염되면 큰일이죠. 뇌기능이 떨어지니까. 전신 감염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헤르페스 감염을 이제 그 환자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엄마들이 볼 때는 이렇게 피부에, 눈에 이렇게 막 수포가 일어나겠죠. 뭐 전신 피부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거 뭐 구글 사진에 가서 헤르페스, 신생아 헤르페스 이렇게 사진 치면 다 나와요. 눈에 이렇게 각막이 혼탁해지죠. 손상을 입어서 실명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신생아 증상을 크게 살펴보면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 SAM이라고 해서 skin, eye, mouth, 피부, 눈, 입 이렇게 국소병변이 생기는 게 10명 중에 4명쯤 생기고 중추신경계, 뇌에 염증 생기는 게 10명 중에 3명 그 다음에 다발장기, 여러 장기로 퍼지는 게 10명 중에 3명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국소병변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잘 안 생기고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중추신경계, 뇌나 다발장기에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아기가 그러면 이제 어떤 아기는 사망하고 어떤 아기는 살아남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생존 아들 중에 20에서 50%는 심각한 발달장애나 중추신경계 부작용, 그러니까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움직이지를 못한다든지 뭐 시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청력을 잃는다든지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부작용들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아시클로브 같은 치료제로 치료를 했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막 굉장히 심각한 감염일 경우에는 30%가 사망하더라.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임신 중에 치료 그냥 아시클로버가 치료제예요. 근데 이 아시클로버 치료제가 이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 그 임신부 약물 등급을 보면 B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주저함 없이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임신부들이 혹 약을 쓰면 약이 나쁘지 않을까 하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뭐 바이러스가 훨씬 무섭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임신 중에 정상 발현 산모를 이후에 이제 억제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전문의를 딸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좀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되죠. 의학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업그레이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의사들도 좀 지식이 한계가 있고 좀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2007년도, 2016년도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020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은 논문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연분만을 할 산모의 경우 임신 36주부터 여기 보면 임신 36주부터 억제요법으로 약을 계속 쓰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재발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제 그 임신 중기나 임신 초기에 성기 바이러스가 걸렸던 성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걸렸던 분이 막달에 애 놓을 때 딱 걸리게 되면 자연분만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또는 무증상으로 감염이 된다면, 감염이 일어났다면 아기한테 전염돼서 좀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6주 이후에 약을 계속 먹어라. 그럼 애 낳을 때까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을 오래 먹으면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임신부들이 걱정을 하겠죠. 그럼 약이라는 게 뭐 아주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헤르페스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이제 약을 써야 된다라고 이 치료 지침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정상 발현 또는 전조정상 시, 그러면 이제 만삭에 애 낳을 때쯤 돼서 헤르페스가 생겼다면, 또는 헤르페스 생긴 분들은 약간 그 생기기 전에 좀 느낌을 알아요. 약간 따끔따끔 그리고 그 약간 뭐 좀 쓰라리고 가렵고 또 낫던 부분에 그 부위에 계속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르페스라고 엄마가 알게 된다면 그런 느낌을 좀 나기 전에, 병변이 아주 심하게 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조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분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본다면 제왕절개 수술이죠.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이죠.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아기가 이제 질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아기에게 접촉 빈도를 확 낮추어서 신생아가 안 걸리게. 그렇지만 수술을 해도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자연분만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헤르페스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성기 헤르페스, 물론 입술 헤르페스가 훨씬 흔하죠. 예, 입술 헤르페스는 입술 헤르페스 편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고, 성기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임신부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